이스라엘 업체들은 정부의 반발에 이번 주부터 문을 열겠다고 항의하자 2월 9일 보건부는 3차 봉쇄 조치 이후 점차적으로 경기를 재개할 계획안을 장관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보건부가 장관들에게 제시한 경제 재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이 초안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받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2주 안에 체육관과 쇼핑몰, 호텔 및 기타 장소들 다시 개장할 계획과 3월 초까지 일반 대중에게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개방할 계획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지난 2월 7일부터 거리이동 제한이 풀려 공원을 개장하고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정부의 컬러 코딩 시스템에 따라 녹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지정된 도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에서 4학년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2월 1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요구 조건은 2차 접종 인원이 200만 명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자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코로나 중증 환자는 1,100건 아래로 또한 바이러스 감염률 R값이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월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단계의 요구 조건들은 인구 300만 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50세 이상 자국민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며 코로나 중증 환자가 900명 아래로 또한 바이러스 감염률 R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녹색 및 노란색으로 지정된 감염률이 낮은 도시의 초등학교 5, 6학년 및 11, 12학년의 등교가 허용되며 도시 인구의 70%가 접종한 경우 주황색 도시도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점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되며 쇼핑몰과 체육관, 호텔, 객실과 박물관 등은 그린패스, 즉 녹색 통행증 소지자, 곧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에서 회복된 자 그리고 지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문을 엽니다. 3월 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400만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고 50세 이상 자국민 중 95%가 접종을 완료하며 중증 환자의 수와 바이러스 감염률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녹색과 노란색, 주황색으로 지정된 도시 인구의 70%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7에서 12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커피숍과 작은 식당이 모든 시민들에게 재개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더 큰 행사나 호텔은 녹색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야외 교육 활동이 최대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동시에 주황색으로 지정된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는 다음 봄학기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과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현지 뉴스는 보도하였습니다. 현 히브리대 총장은 거의 모든 교직원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서 학생들도 똑같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율리에 에델슈테인 보건부 장관은 쇼핑몰과 체육관, 호텔이 문을 열게 되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음성 확인서만으로는 이 장소를 출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시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필수 영역이 있다고 말하면서 호텔과 체육관 및 문화 공간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은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받거나 자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기자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비로 자주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한 3단계 경제 재개 계획안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 허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대는 학생들에게도 금번 봄학기부터 학교 출입을 위해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들도 곧 학교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월 8일 1일 확진자 수는 7,778명이었습니다.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수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 가운데 보건부의 그린패스 정책 계획안이 실제로 적용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스라엘 코로나 사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신으로만 전염병을 치유한다는 생각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생명수 되신 주님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1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